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재인데 악삼재거든? 안 좋은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 나와. 막 사람들 앞에 나서고 지가 돌아다녀요? 어. 그러면요? 막 돈도 잘 벌어. 어. 이건 악삼재가 아니지. 분명히 조상의 힘이다, 이거. 단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자가 나타났다.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조상복 하늘에서 복을 받고 싶은 구독자분들 태반이 있죠? 많아요. 네. 내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좀 깨어있는 게 우리가 말을 이게 조상을 대해서 대우를 해라 그러면 옛날에는 아 뭐 그렇다 하면 사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알아. 아 이거를 대우를 하면은 내가 잘 살겠구나 라는 걸 알아. 왜냐면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나 봐. 그래. 그래서 알더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의식이 높아졌고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미 배웠고 그리고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믿을 거는 조상밖에 없다. 맞아. 귀신밖에 없다. 귀신밖에 없어. 왜냐면 귀신은 절대 공짜는 없거든. 공짜 밥을 안 먹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상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틀려 벌써 딱 보면. 전 조상의 복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야. 아 없는 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거네. 90%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럼 조상한테 아부를 잘 떨면 떨수록 좋죠. 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만해도 돼. 왜 앞으로 살 날이 나는? 이게 정도가 있다. 무조건 다 굿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조상한테 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적당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상들 배 터져 죽어요. 그래요? 그럼 더 잘 되라고. 더 잘 되고 싶으면 그것도 욕심이잖아. 그래? 솔직히. 알겠어요. 네. 이분 조상의 복이 좀 많은지 궁금하긴 하다. 벌써 얘기만 들어도. 얘기만 들어도 60년 이씨.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조상을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래요? 조상한테 납작 엎드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고. 빌고 살아야? 안 빌진 않아. 만약에 이 연세에 아직도 정정하시고 아직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근데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또 되게 많아. 어떤 노력을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일적인 면이라든지 사적인 거라든지 너무 의욕이 넘쳐나.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조금 구설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사회에 이슈될 만한 그릇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만만하니까 네. 그런 일도 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이 상당히 남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주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항상 4월 달을 조심해야 되거든. 네, 그래요?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 이제 4월 달에 항상 뭔 일이 생겨.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4월 달에는 항상 상가집도 가지 말아야 되고 이 사주는. 누군가 사람을 만나도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예.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을 되게 조심해라. 그리고 11월 달을 조심해야 돼. 좀 있으면 11월 달 다가와요.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재인데 악삼재거든? 안 좋은 삼재야. 무슨 띠인데요? 쥐띠. 안 좋은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 나와. 막 사람들 앞에 나서고 지가 돌아다녀요? 그러면요? 막 돈도 잘 벌어. 어. 이건 악삼재가 아니지. 분명히 조상의 힘이다 이거. 그럼 고양이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끔 조상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 왜냐면 여기에 할머니가 공을 많이 들인 할머니가 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할머니 덕에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야. 아들이 귀한 것 같거든? 이 사람이 몇 남몇 형제인지는 모르지. 모르죠. 몰라 나는 것까지는. 근데 아들이 귀한 집안 같아. 그래서 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막 아들 막 등에 업고서는 막 그런 할매들 있었어. 근데 그런 조상이 막 빌어. 이 자손을 위해서. 그래. 우리 자손이 잘못되게, 우리 자손은 잘못될 수가 없다면서 이 집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막 이런 네. 할머니들이 있어. 그런 할머니의 역할이 가장 크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응, 느껴져. 그래서 여기는 세상에. 절도 필요 없어. 그냥 산에만 가도, 명산에 가도, 등산을 다녀도 이 사람은 기운을 받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네 같은 사주야. 무당과네. 무당과야. 그렇기 때문에 명산에 가고 바다에 가도 거기서 막 산신님이 막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막 용왕신이 막 이 사람을 도와. 그러니까 이게 자연신을 믿어라. 천신이죠 그게. 천신을 믿어라. 부처님도 천신이지만 그렇지. 이 사람 만족 안 돼.
부처님한테 가도. 그 부처님 위에 또 신이 있을까? 산신이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한번 갈 때 산신각이 있는 곳이 있고 네. 없는 곳이 있어. 아, 절에 갈 때 꿀팁을 내가 알려줘. 알려주세요. 절에 갔을 때 산신각이 있는 절에 가면 무조건 산신각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거기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 첫 번째 관문이야. 왜냐면 산의 주인은 산신이지 부처님이 아니거든. 어,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어, 이 사람은 산신의 기운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용신의 기운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조상의 덕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어느 풍파가 오고 어느 막 관제가 와도 아마 잘 피해갈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걸 하기보다는 그렇지. 안 좋은 걸 잘 피해가는 요령이 그렇지. 운이 더 좋게 풀리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덕을 볼 수밖에 없는 사주기 때문에 승승장구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귀신이 도와줘? 그러면 대박이 나죠.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 내가 봤을 땐 조금 조상의 힘이 강력해서 오. 이 사람은 쉽게 주저앉을 사주가 아니야. 세상에. 사람들은 이분을 보고 좀 배워야겠네요. 배워야지. 어. 또 공 들을 땐 말 들을걸? 어. 왜냐면 이 여기 할머니가 따라다니거든. 어. 여기 남자분한테. 이거 남자지? 남자예요. 어, 할머니가 여기 남자분한테 따라다녀. 아, 내 자손 어떻게 될까봐 막. 아, 그런 할머니들이 계셔요. 그래, 아저씨인데도 어. 어린 아이처럼 할머니가 생각하나 보다. 그렇지. 어. 아유, 내 애기, 아유, 내 애기, 내 아들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집 할매가 그래. 아. 어, 그래서 조상의 덕은 타고났다. 아, 불면 꺼질까? 어, 불면 놓치면 날아갈까? 어. 엄마보다 더 하시네. 어, 여기 좀 집착이 심하다. 어메, 할매가 아주. 잘 살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선과 악보다 더 조상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보다 어. 마음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개념으로 봤을 어, 때. 그치. 마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진정성으로 전달이 돼야 네.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맞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 공덕이 끊기지 않았으니 얼마나 빌었을까 싶어. 많이 빌었던 것 같아. 세상에. 공줄이 대단해. 할머니한테 진짜 엎드려 절해야겠네. 이미 하고 있을걸? 아, 하고 있어요? 어,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어. 이미 누가 도와주시는지도 알 거야, 이 사람. 어, 좋은 기회주의자시네요. 네. 문은 타고난다. 영! 차! 내부자들에서 네, 이경영 씨. 아, 그 연기 잘하시는 아저씨? 네, 안경 어, 끼고.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인간의 세상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야, 나 욕먹겠는데 이거 잘못 나갔다가. 아니죠. 우리는 있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상의 힘이었네요. 조상의 힘이죠. 네, 믿고 싶은 분은 믿으시면 되고 안 믿기 싫은 분은 나가시면 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